이상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22개 시군 200만 도민을 위해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일하는 의회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뢰받는 의회 도민을 위해 변화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전라남도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을 향해서는 항상 귀를 열고 있고 의정 활동을 향해 항상 눈을 열고 있는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제12대 전라남도 의회는 지역구 의원 55명, 비례대표 6명, 총 61명의 다양한 색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00만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며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전라남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일하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와 9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맞춤형 생활정치를 실현합니다. 제12대 의회 1년 동안 조례안 211건, 건의안 74건, 결의안 14건 등 총 428건의 의안 처리를 하였고 이의 성과로 2022년 의정정책비전평가 우수 의정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입법과 집행부 감시, 견제 등 의회 본연의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소통하는 의회.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관한 공청회 등 도민 대상 대화의 장을 122회 마련하였습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부하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는 11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에 따른 전라남도 의회 정책 대응 전략,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 연구 등 총 24개의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며 공부하는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합니다. 제12대 전라남도 의회는 200만 도민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도민 곁에서 더 가깝게,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